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을 소개해드리는 맨해튼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늘은 미국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미국의 연말 정산은 영어로 tax return 또는 tax refund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작년도에 있었던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낸 세금과 또 내가 받아야 될 세금을 같이 정산해서 돈을 돌려받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그 tax refund 받는다, 돌려받는다라는 의미로 세금 연말 정산을 refund 또는 tax return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4월 15일이 납세 보고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3월 15일이고요. 그래서 4월 15일 또는 3월 15일에 맞춰서 법인과 개인이 그 기간에 작년에 예년도의 수익과 낸 세금을 정산화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이 4월 15일과 3월 15일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들어서 한국에 계신 클라이언트 분들이 미국의 납세 대상자로 이렇게 그 구분이 되어져서 미국의 세금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는 그 이제 소득세, 특히 종합소득세가 그 5월 마감일이다 보니까 기존의 미국 소득세 4월과 차이가 시간차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 보고를 하게 되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4월 15일이 6개월 이후인 10월 15일로 연장되어서 미처 보고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시고 이 경우 추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또는 부족 부분에서는 내게 되는 그런 형태로 미국의 납세 보고 또는 연말 정산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미국의 연말 정산 그 구체적인 방법과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들이 연말 정산을 함으로써 시장이 누리게 되는 특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연말 정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정부의 또 다른 재정 지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총 지급되어지는 세금 환급 금액은 2019년도 18년도 기준으로 약 한 300 billion 한국 한화 기준으로 한 300조에서 350조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돈이 2, 3, 4월 중심으로 돈이 시장에 풀리는 효과 이제 재정 지출의 어떤 직간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가계 소비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어떤 그 소비 심리도 회복되는 효과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별히 2, 3, 4월에는 소매업들, 리테일 비즈니스와 또 여행 업계 중심으로 이런 그 반짝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일부 기업에서는 소매 기업에서는 이런 세금 연말 정산 서비스를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회사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연말 정산을 우리가 대행해 줌으로 통해서 환급금이 나왔을 때 우리 회사의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를 구입한다라고 이렇게 그 창조적인 마케팅 전략도 세우는 그런 소매업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됨으로써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연말 정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누리게 될 효과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은 수혜자들은 사실 개인 납세자들입니다. 그러나 올해의 기업의 연말 정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렇게 그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는 약 3천만 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또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재무제표 또는 재정 적인 어떤 현황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 또는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을 그 준비함에 있어서 이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의 연말 정산을 함을 통해서 통계청 또는 미국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 또 나아가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맞는 어떤 그런 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연말 정산 자료 그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갖출 수 있다 가지게 된다는 것에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기 드문 재무제표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때마침 미국이 연말정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개인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체감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 회계업계에서는 이 세금 보고 기간, 연말 정산 기간을 100일간의 사투라는 얘기를 합니다. 2, 3, 4월 동안 정말 그 데드라인, 마감일과의 정말 치열한 싸움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개인 납세자분들에게는 또 법인 고객분들한테는 또 좋은 그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납세 세금 보고를 연말 정산할 때는 크게 개인이 직접 보고하거나 또는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대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젊은 층 중심으로 직접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HR 블록 또는 인투잇에서 제공하는 터블텍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점점 더 이런 그 자가로 보고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기회들이 또는 수요들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금 보고 대행업체 H&R 블럭 그리고 인튜이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연말 정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 지호준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